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은요, 이 양팔과 클럽이 내 몸통에 비해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때 골프채를 조금만 더 그대로 가져가서 내 몸 앞에 두기만 해도 이게 슬라이스를 완전히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전 동작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뻐근하게 팔 전체를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골프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생겨서 이 샤프트 부분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LPGA 5분 레슨. 안녕하세요, LPGA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LPGA 프로페셔널 클래스 A 프로골퍼 김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와 오버스윙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오늘 교정해 드릴게요. 슬라이스의 가장 큰 원인은요, 테이크어웨이 때 내 몸보다 헤드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백스윙을 하는데 헤드가 이미 돌아간 상태로 그 다음에 몸통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다운스윙 때 가속도에 의해서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처진 헤드페이스로 인해 열려 맞는 샷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테이크어웨이를 교정하면 슬라이스도 교정할 수 있고요, 슬라이스의 짝꿍과도 같은 오버스윙 그리고 허리가 꺾이는 리버스 피봇, 이로 인해 발생하는 팔이 벌어지는 동작 플라잉 엘보와 이렇게 쳤을 때 사실 좀 아프거든요. 허리 통증과 손목 통증까지 다 한 방에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해서요, 이 헤드 페이스가 바라보는 면이요, 여러분 타겟 라인의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헤드 페이스가 타겟 라인 쭉 뒤쪽으로 지금 여기 매트에 있는 선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일자로 빠져주는 게 골프채 입장에서는 그대로 일자로 밀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이 골프채가 누워있는 각도가 위아래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럼 손이 낮고 헤드가 좀 내 몸에서 더 멀리 있죠. 그리고 헤드 페이스는요, 자연스럽게 아주 약간 닫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숙이고 있는 이 내 모습의 척추각과 헤드 페이스가 약간 닫혀있는 각도가 거의 약간 비슷하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이렇게 골프채를 양팔과 함께 내 몸통, 상체 앞에 두고 그대로 밀어줬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때 회전하면서 코킹해서 넘어가게 되면은요, 다운스윙을 할 때에도 이 팔에서부터 손등 그리고 헤드 페이스까지 공으로 바로 돌아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요, 이렇게 웨그를 하시다가 올라갈 때 헤드 먼저 보내야지, 헤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몸통 회전을 하니까요, 이 양팔과 클럽이 내 몸통에 비해서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이 양팔과 클럽이 몸통과 함께 적당하게 가줘야 바로 이렇게 공을 타격하면서 볼이 바로 맞을 텐데, 그죠? 회전을 시작할 때 골프채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몸이 가게 되면은요, 얘가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가속도를 붙여서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열려서 지나가며 공이 맞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우측 커브가 나오는 슬라이스고요. 백스윙 때 세게 쳐야지 하고 가속도를 붙이게 되면은 오버스윙과 허리 통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테이크어웨이 때 골프채를 조금만 더 그대로 가져가서 내 몸 앞에 두기만 해도 이게 슬라이스를 완전히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잘 받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사전 동작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이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해보실 거예요. 그때 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어깨에서부터 크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막 뚜둑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굉장히 뻐근하게 팔 전체를 움직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습니다. 이걸 몇 번 해보고 나서 그립을 잡으면은요, 아, 어깨에서부터 손등까지 팔 전체의 느낌이 잘 옵니다. 어깨에서부터 손등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헤드 페이스까지 쭉 일자다라는 느낌을 앞쪽에 있는 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팔로 느낌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면을 그대로 유지해서 테이크어웨이를 밀어준다. 더 이상 못 갈 때 가속도를 붙여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헤드 페이스가 공으로부터 쭉 빠져나가는 이 면의 연결을 더 쉽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다운 스윙 때에도 이 손등과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내려와서 공으로 바로 들어오는 걸 몇 번 사전 연습을 통해서 천천히 느낌을 받아보시면은요. 슬라이스가 날 때에는 임팩트에서 좀 끊어지고 마는 느낌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팔로우스루까지 연결을 해서 쭉 보내줄 수가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헤드 페이스 면을 쭉 밀어주는 느낌이 나면서 맞는 순간 아 열렸다 슬라이스 이런 공은 많이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열렸다 닫혔다의 이 팔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요 연습 도구를 활용하시면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키스틱 같은 연습 도구인데요. 골프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키스틱처럼 생겨서 이 샤프트 부분이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을 가지고 아 돌아가면 열렸구나 이 면을 그대로 일자로 쭉 빼줘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열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슬라이스 왼쪽 어깨, 손등, 헤드까지 연결한 면을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가 이 면을 가지고 다시 그대로 들어가면 정확한 컨택. 손목만 돌리지 마시고 양팔을 몸 앞에 뒀다가 올라가서 스윙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하키스틱 같은 연습 도구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2주마다 공개되는 LPGA 팁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LPGA 코리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